분들 또 먼저 가셔야 되시는 분들부터 저희가 팬사인회하고 마찬가지로 식사를 잠깐 좀 조금 준비했으니까 네. 약간 식사하시고 그러시고 네, 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일단 랜덤으로 먼저 다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할게요. 와! 와! 네, 아무도 없으세요? 네네, 네, 앉으세요. 네네, 한 사람 먼저 오세요. 네, 오세요. 네, 너무 막 부담되지 마세요. 네. 새로 오신 분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다음 팬분들을 위해서 자리 또 로테이트 해주시고요. 배려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선물을 좀 준비했으니까요. 꼭 그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제 이게 유료로 되느냐 무료로 되느냐도 사실은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료로 진행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아마 저희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했는데 스태프들께도 막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야, 멋있다. 그리고 큐미스가 여기 인테리어 지금 전부 다 꾸몄거든요. 큐미스는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네네네. 약간 정말. 요즘은 다른 노예가 아니라 컨텐츠의 노예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컨텐츠 무쇠가 되어서 이 뭐야 비하인드를 찍겠다고 시작했는데 진짜 재밌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다음 순서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춤 한번 췄으니까 아이메이징 좀 있다가 이제 좀 숨 좀 돌리고 게임 어떤가요? 네네 게임. 제가 그래서 밸런스 사실 큐빅스 목소리 들려고 온 자리랑 아 그 뜻깊은 뜻이 사실 제 목소리 아는 시간이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첫 번째 자 이 능력을 하나 고르셔야 돼요. 능력을 근데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물 속에서 숨 쉬는 능력 대 물 위를 걷는 능력. 진짜 어렵다. 아, 두 개? 어. 그래야지. 네, 전 정했어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첫 번째. 물속에서 숨 쉬는 능력. 뭐야? 뭐야? 해볼 수 있어? 첫 번째. 첫 번째.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였네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잠시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물 속에서. 거봐, 안 들었어. 아니, 첫 번째가 숨 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물 속에서. 왜 벌써부터 맞았지? 근데 너무 신기하다. 생각보다 퀴즈가 잘 맞네요. 두 번째. 네. 근데 이유는 안 물어보나요? 왜 그러면 하셨어요? 저는 바다 속 생물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숨을 쉬면서 보고 싶었어요. 아. 하니는? 저는 샤워할 때 이 욕조에 푹 담기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아. 저는 물 속에서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숨을 쉬어보고 싶어요. 아, 그거 걸을 수 있나 봐요. 아, 못 봐요. 다음 밸런스 게임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하루 종일 우는 애인. 우는 애인. 아, 네. 하루 종일 화만 내는 애인. 어? 둘 다 힘드시겠는데? 그래도 체력이 뭐가 나은지죠? 네, 뭐가 나은지. 네. 아니요, 저희 애인들은 울거나 화내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참 다행이에요. 다행이네요. 네, 골랐어요? 골라주시면 됩니다. 골랐어요, 저도. 골랐어요? 저요. 네, 하나, 둘, 셋. 화가 종이 우는 애인. 와. 와. 이거. 화가 많은 친구들이네. 너무 안 돼? 왜요, 언니? 아니, 우는 거는. 봐봐요. 혼자 올 수 있으니까 봐봐요? 걷는 거 말고 봐봐요? 봐봐요? 알았어, 걷게. 거기 앞에 앉아서 날 봐요? 아니, 우는 거 보이지 않나? 계속 울고 있으면 그래서 맞아 울고 있으면 찌질한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찌질한다 보다 나는 약간 계속 울며 대화를 못하니까 대화를 하고 싶은데 하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만나러 여기 왔었는데 말을 해봐. 뭐라고? 그렇게 보면 내가 화를 내게 되겠다. 그러면 근데 지금 여기 수소도 찍는 건가요? 아 맞네. 나 설득하는데? 아무튼 아 저는 근데 울면은 방 안에 가둬둘 수 있지만 화를 내면 자꾸 나를 찾아오잖아요. 화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울고 있으라고 하고 아 시간을 그치 휴지를 가지러 이마트에 갔는데 이마트 휴지가 품절될 예정인 거 같아. 그럴 수 있는데 이제 화내는 거 자꾸 나한테 쫓아오잖아. 막 일로 와봐? 경험은 아닌데 일로 와봐? 야, 이거면 다야? 이렇게 할까봐. 너무 웃겨. 그죠? 그죠? 그럴 수 있게. 저희 친해요. 천지 아까 골랐나요? 네! 저 말했어요. 네. 다음 한번. 네. 좋아하는 사람이 날 싫어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고 내가 좋아. 에? 완전 첫 번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싫어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약간 짝사랑. 내가 나를 싫어하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화장도 다 남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싫어하는 사람.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네. 싫어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는. 아 이해했어요? 예. 아 오케이. 한번 골라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알죠? 두 번째. 네. 아, 그럼 알죠? 네. 그럼 네. 첫 번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거예요. 네. 물어볼게. 하나, 둘, 셋. 첫 번째. 사... 그렇지, 두 번째. 어. 두 번째. 어, 뭐야? 이상한 사람이야. 뭐야? 왜 그렇게 골랐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꼬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끝까지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뭐. 홍이야, 빨리. 아, 세일의 좌우명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복세 편살. 복잡한데나? 편하게 살자.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거는 상처는 안 받는데. 맞아요. 저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싫어하면, 아, 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저도. 저 상처 많이 받아요. 저도 상처 많이 받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번입니다.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한 번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정글에서 1년 살기. 뭐가 무인도에서 1년 살기. 정글에서 1년 살기. 아, 정글에 사람이 있어요? 동물도 있고 사람 원신도 있을 수 있어요. 원신? 무인도에는 아무것도 없어. 늑대 있어. 늑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 거라. 아무것도 없어. 늑대 있을 때 온갖 게 다 있는 거예요. 아~ 어려운데? 한번 거의 결정 한번 해보세요. 네. 첫 번째 됐죠? 첫 번째가 무인도에서 1년 사이. 두 번째가 정글에서 1년 사이. 자, 하나, 둘, 셋. 무인도. 무인도. 정글. 정글. 이상한 사람들이. 진짜. 왜 정글에 가지? 나 이해했어야 되는데. 정글은 정말이죠 이거. 아 잠시만. 무인도 없으세요? 아니 저 무인도. 만들면 되지. 정글에는 또 늑대 있는데? 그래, 정글에 호랑이도 있는데? 아니 무인도에 무엇보다 없잖아.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야? 아니 무인도에 아무것도 없잖아. 무인도가 사람만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런 게 없다 보이지. 나머지는 다 있어. 그래, 물고기 있잖아. 물고기. 아, 물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 아 과일은 아, 다 있어요? 많잖아. 아 그럼 저는 일본에 이미 무인도 안 되겠지. 무인도. 아 타이랑 다른 무인도 있어요. 저희 이미 비행기 출발했는데. 아 출발해. 벌써 출발. 데려와야죠. 아 살아 계셨어요 정글에서? 아, 그럼요. 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얼마 할게요? 아 저 호랑이 좀. 아 저 다음 걸로 해도 저기 싸워가지고 다음 걸로 넘기지. 네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 오 그렇대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선택은? 저는 그래도 2번. 아 변신 능력. 오케이. 맞아, 체이가 토로잉한테 그 능력 있으면 저희가 체이 언제 샤워했냐고 막 씻으라고 잡으러 다니지 없어질 수 있겠어요. 아, 그거 괜찮다 진짜. 안 씻는 건 아닌데 씻는 시간대가 달라서 저희가 한 시간이라도 땡기려고 잔소리를 하는 편입니다. 같이 할 수도 있는.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애인 문제예요. 애인 문제. 어느 게 더 괜찮은지. 괜찮은지. 애인이. 애인과 매일매일 만나기 대 애인과 한 달에 한 번 만나기. 다음 거 다른 거 할게요. 자, 애인과 이번에 싸웠어요. 네. 싸웠어. 풀릴 때까지 대화 요구돼. 연락 주. 때까지 대화 맞기. 와, 연락 주. 진짜 어렵다. 아니면은. 네, 이건 확실해요. 네? 아니, 저 불렀어요. 네. 첫 번째, 하나, 둘, 셋. 첫 번째. 네. 이건 첫 번째. 연락 주. 이상하다. 아 연락 주. 아니 첫 번째. 어? 아 잠깐.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시켜줬는데 그 메뉴가 아니라 아, 잠시만 나가가지고 연락 주자. 대답도 안 해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요. 잠시만.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아, 근데 연락이 좀 대화를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맞아, 맞아. 시간을 조금 길게 가졌으면 좋겠다. 연락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인 관련된 거 한번 더 해볼게요. 예. 절대 위치 추적 어플 까는 애인. 네? 와 대박이다 진짜.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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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 안 하는 애인과 위치 추적 어플 까는 애인. 와 극한지.
그 동안 남자잖아요. 그 뒤로 보면 남자잖아요. 전자를 보고 살아가지고. 1번이 나을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위치 추적을 제가 까는 것 좀 안 되고. 아까 그 1번이 뭐였어? 1번 그... 선톡을 하는 내가 선톡을 하는 거야. 옆에 볼게. 보통 던져요. 보통 던져요. 정했어요. 저도 스탯이에요. 하나, 둘, 셋. 첫 번째, 잠시만 1번이 뭐였죠? 선톡, 선톡, 선톡을 안 한다. 아 그냥 집중 좀 해요. 집중, 집중. 집중. 2번. 그러니까 이게 20 아니면 2번은 지축을 까는 아 네. 퀴즈 좀 진행하기 힘드시겠어요. 네. 자 다시 한번 갈까요? 하나, 둘, 셋. 첫 번째. 2번이 있어. 왜요? 아 이치적 까는 게 나아. 왜요? 알고 싶으니까 좋아하니까. 너는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나 서로 아, 나는 너 바로 안 뺄 건데. 한 장만 루트 말하면은. 아니. 아니면 루트 말하면은.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아니 내가 하면 되잖아 먼저. 내가 먼저 시작해가 누가 어디서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누가 조금. 그거 충실하지 않을까. 만약에 전화가 와요. 너 제주도야? 그럼 맞아. 근데 애초에 여행 가기 전에 애인한테 나 제주도 갈 거야 라고 헤어져. 아니 만약에 애인이 못 가게 할 수도 있잖아. 잠깐 이거는 잠깐 여기 다수결 못 가게 할 거야. 애인이 이거 다수결 해봐요. 1번 이거. 아 잠시만. 아 진짜 저 이거 진짜 다수결 한번 해보세요. 이건 안 돼요. 무조건 2번 안 돼. 뭘 하시길래 2번이 안 되는 거예요? 5번 안 돼. 잠깐 대화 좀 합시다. 아니 한번 다수결 해봅시다. 1번 선택 한번 손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2번 선택 여자친구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전달했어. 2번. 무조건 2번. 아, 2번 선택. 똑같네. 그러니까, 위치 추적이 더 낫다. 위치 추적.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위치 추적 해봤자 숙소, 집, 회사, 음식점. 아, 근데 그거는 좀 그래. 좀 그래? 기분이 나빠? 기분이 안 좋아. 나는 선택을 먼저 안 하면 기분이 나빠. 나도. 나 삐져. 약간 해보자는 건가? 선택해줘요. 언제까지 안 할 수 있나? 선택해주세요. 그러니까 신경 쓰이나? 보통 안 하시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저 선택을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냥 멀쩡한 애인 사귀면 안 될까요? 제발. 그렇습니다. 있나요? 네 마지막 하나인데 애인과 한 달에 한 번. 아까 그거 했잖아요. 네. 아 이게 계속 제가 이게 눈에서 보이는 거 같아요. 아, 다시 한 번 다른 날 볼게요. 네. 집에서 귀신 보는 애인. 귀신 뭔가요? 그런데 네. 집에서 바퀴벌레 키우는 키우는 거예요? 바퀴벌레 키워 키워요? 아, 제가 애완동물 잠깐 그 만져야 되나요? 그 지금 모르겠어 어떻게 쉬는지 3번 헤어진다 저 그거요 저도 손짓하냐 손짓하냐 4번 잡아다 튀겨먹는다 대단한데? 오 세스포를 이겼어. 세스포 인간 세스포. 나만 골라볼까요? 네, 한번 골라볼게요. 첫 번째 집에서 귀신 보는 애, 두 번째 집에서 바퀴벌레 키우는 애. 오케이, 나 정했어. 자, 하나, 둘, 셋. 1번. 오. 와, 바퀴벌레 진짜 아닌 것 같아. 오, 바퀴벌레 진짜. 나는 좀 뭔가 썰을 듣고 싶어요. 아니 무당이요. 귀신에 대한 썰. 네, 알고 보니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가 모두 다른 애. 아 잠시만 이제 주민번호가 다른데 앞자리가 몇 자리 차이 나는 거죠? 그건 모르겠는데 몇 살까지 속이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보통 틀리잖아요 남자 주민번호 앞자리하고 여자 주민번호 앞자리가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에 누구에 따라 되게 틀리고 알고 봤더니 여자였어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럼 다른 사람은? 아 제 25살이었는데 다시 보니까 35살이었어 35살은 괜찮아 어릴 수도 있잖아 55이야 어릴 수도 근데 어릴 수도 있잖아 어려 15이었어 저희 절도착합이에요 그거 안 돼요 절도착합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아니야 아니야 아 그건 안 되고 아 나 근데 질문 까먹었어요 어 그렇지 나도 허 미쳤어 한번 알려드릴게요 죄송해요 알고 보니 성별이 아, 다르네 아, 알고 보니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가 모두 다른 거 같아 알겠지 그럼요 일단 답이 안 나오고 아 진짜요? 2번은 약간
뭘 하려고 했을까? 난 바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전 2번이 조금 뭐 하려고 했을까? 도대체 왜 속였을까? 조금만 찍어주세요. 다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뭔가 배신감이 조금 들어요. 사정이 있겠죠? 그렇죠 뭐. 무슨 사정이길래 그래? 뭐 엄청 개인적인 사정이길래. 뭘 수시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아 근데 뭔가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주민번호를 속인 것 같은 그 정도의 가벼운 문제인 게 저도 편한 것 같아요. 그게 가벼운 거 맞죠? 몰라요? 아닌 것 같아요. 잠시만 이것도 한번 거수해볼까요? 아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네, 거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한다. 하나 둘 셋. 멜버른 남자야. 나 생각해보니 이것도 괜찮다. 멜버른 남자야. 형제가 되는 거죠? 자매가 된 거죠, 거기.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이번입니다. 1번은 뭔가 지침해. 쉽지 않은 문제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밸런스 게임을 맞춰보도록 하고요. 재밌었다. 재밌었다. 아이메이지를 한번 볼 거예요. 네. 퀵스 준비 타임이 좀 필요한가요, 혹시? 아, 물이면 물만 한다고. 아, 네. 이제 그 두 곡이 제 노트북에 그거밖에 없어서 제가 부르면서 후렴만 살게요. 그럼 다 했어. 지금 후렴만 해드릴게요. 후렴만. 아 오케이. 후렴선 뭐 있잖아. 둘 다 있다고 해요. 와. 좋아요. 거기서 실력이 난다. 있잖아 준비가 됐나요? 네 있잖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동서 갑니다. 처음. 자, 픽사리 나면은 웃어주실 거예요? 아니면 박수 쳐주실 거예요? 박수 원합니다. 박수. 일단 그거 듣고 시작할게요. 현주가 혹시 무슨 케이크 좋아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여러 번 이야기하고 같긴 한데 딸기요. 네? 딸기 가지 케이크 가지 딸기 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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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땐 초코 케이크 땐 진짜 초코 케이크 땐 이게 진짜 좋아하기 어려운 케이크거든. 그래요. 근데 모르시네. 티라미슈 때 한준은 생크림 케이크 좋아해요. 생크림 맞아요 맞아요. 생크림 때 녹차 때 고구마 케이크 고구마 때 아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비슷한 맛있는 거 같아. 빅스타즈 알아요? 아, 어, 블루베리 알아요? 네.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 블루베리인데 자, 시유가 바닐라, 바닐라 바닐라, 바닐라 10대 야, 비슷한 색깔이야! 자, 시유가 지금 추가의 노래를 했습니다. 음악을 틀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Congratulations! 정말 대단하죠? 네, 현주 12월 24일 날 태어나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매번 축하를 받을 테니까. 네. 처음 팬분들과 함께하는 저의 생일이네요. 우와! 인스타 라이브로 함께한 건 함께한 거 아니에요? 직접 보면서요. 네. 인정. 네. 근데 네. 생일빵 타임은 없어요? 비방님, 비방님. 네, 집에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제 너무. 네. 네. 숙소로 오세요. 출출하시면 대신에 크림으로 때리는. 아, 크림으로? 크림으로? 저희가 이제 많은 순서를 준비했었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아요. 큐빙스 한마디씩만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덕분에 뜻밖의 선물 같은 시간들을 정말 많이 가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작지만 소박하게 이렇게 팬미팅을 통해서 뭔가 보답하는 기분이어서 준비하는 동안 정말 신나게 준비했고요. 저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준비한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따뜻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고 절대 외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으니까 늘 함께 있다고 얘기해주시면 고맙고 2023년도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말 잘하는 리더 뒤에 하니까 정말 많이 부담스러웠는데요. 저도 하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마지막에 해야 되는구나. 아 차이가 먼저인 줄 알았거든요. 당황스럽네요. 그러면 차이가 먼저 하는 건 어떤가요? 제가 네. 마무리를 장식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아, 생일이라서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키비스의 첫 팬미팅에 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먼 길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를 보러 오시니까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이따가 갈 때 조심히 가시고 핫팩도 꼭꼭 지어가지고 따뜻하게 조심히 가세요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으로 한 주 한번 인사해볼게요. 오늘 6시인데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추운 날씨니까 목도리 또 하셨네요. 따뜻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저희 첫 팬미팅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다음에도 꼭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네! 네 좋습니다. 저 다음에 또 다시 만나길 바랄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큐빅스 마무리 인사해보겠습니다.